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가 나왔죠. 아베가 과반수를 얻었고 한국에 대한 조치를 더욱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투심이 약해지고 불안한 시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번 주도 오감만족과 함께 보시면서 시장 대응 발빠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 옆에는 김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뭐 일본이 뭐 한국에 대해 하는 것이 보복 조치가 아니다.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좀 가지고 와야 된다. 뭐 이런 등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수출 규제 스탠스가 조금 강경해질 것 같아요. 이번 주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일본 선거에서 뭐 이겼잖아요, 자민당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이 좀 일본 국민들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그러니까 저런 그 행정부에서 무슨 말을 내각에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네. 그러니까 서로 국민이랑 그 내각이랑 하는 말이 잘 소통이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통이 잘 안 되는 당이 네. 과반수를 확보를 했고 네, 그러니까 일본이 또 그 대체적으로 보수 성향의 그 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많아요. 또 연령 그 평균 연령도 좀 높다 보니까 네. 좀 보수층에 대해서는 높다 보니까 어찌됐든 선거는 이길 거는 네. 뭐 확실했지만은 그 제일 중요한 게 그 아베의 그 개헌 의지를 꺾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좀 네. 중요했는데 그 개헌을 하려면은 3분의 2 이상의 게 필요한데 그거는 확보 못했습니다. 네. 과반수는 됐지만 3분의 2는 안 됐기 때문에 개헌은 좀 어렵게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아싸리 아베가 지던가 네. 이길려면 확실히 이기던가 해야 애매하게 이 상황이 끝날 텐데 네. 아베가 이기긴 했지만 3분의 2는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그 자민당만 3분의 1 넘어가기 원래 힘들지만 뭐 개헌을 찬성하는 정당들도 있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당이 여러 개인 것처럼 합쳐서 3분의 2가 안 넘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부 그 결집 이제 이런 거를 위해서 일본 수출 규제가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대로 끝낼 수는 없고 수출 규제가 좀 심해진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심해지기보다는 이 상태를 계속 끌고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선거 전에는 계속 이목을 끌어야 되니까 그쵸. 이것다고 저것다고 이렇게 막 했지만은 이미 선거 전에 다 뱉어놓은 걸로 네. 이제 그거를 순차적으로 이행하면서 뭐 또 우리나라랑 같이 WTO 가고 뭐 얘기하고 네. 하면서 조금 장기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태의 악화보다는 장기화 쪽에 조금 무게를 좀 두고 좀 있습니다. 네, 사태가 더욱더 악화되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진 장기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향후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를 하락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기준금리 인하가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올지 궁금해지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 해볼까요? 네, 일단 인하를 할 때 네. 저번 주 목요일인가 이제 내렸죠. 그때 뉴스가 나왔던 게 깜짝 인하 이제 이런 식으로 맞아요. 나왔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좀 깜짝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7월에 내릴 거라고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예견을 네. 하고 있었죠. 네, 7월에 내릴 거라고 했었고 이제 그 뭐냐 그 근거가 그냥 뭐 때려맞추기식 감이 아니고 분명히 그 근거도 있었어요. 그 지금 차트 하나 보여드릴 건데 네. 이렇게 줄줄이 떨어지고 있는 채권 금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는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1.5%로 인하를 했다라고 했는데. 인하하기 전에 1.75였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1.46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채권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았던 때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채권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걸 보니 네. 우리나라도 지금 7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네, 네. 근데 지금 10년물 채권금리가 1.5로 보다 낮은 1.46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현상이 조금 지속된다거나 지금 이 하락폭이 조금 빨라지면은 잘하면 올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될것 같고, 네. 이게 속도가 빨리 내려가면은 당장 8월 달에 또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금리는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는 수준인데, 네. 우리나라가 원래 뭐 지금 뭐 언론에서 깜짝깜짝 이렇게 하는 이유가 원래는 7월에 안 내리고 8월에 내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예측한 것도 사실 뭐 완전 불합리한 건 아닌데, 그쵸. 그러니까 미국이 7월 말에 이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미국보다 먼저 내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제 네. 그래서 8월에 내릴 것이다라는 좀 예상이 많았거든요. 그쵸. 근데 그것보다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미국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 거의 분명한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먼저 내리는 게 맞고, 이제 또 이제 깜짝 인하하고 나서 그 뒤에 나온 뉴스는 아무래도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의식해서 미리 조금 내린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미 그것들은 다 채권 금리에 반영이 됐고요. 이제 그런 거 나오고 나서 채권 금리 또더 급락을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뉴스로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을 예상할 게 아니고 현재 경제 지표나 현상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규제가 심해지든 안 심해지든 간에 이 채권 금리가 올라오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금리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이제 저번 주 목요일 날 밤에 아메리카노 샷추가도 아니고 우리는 금리나 더블샷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뉴스가 나와서 지난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밤뭐 이제 미국 시장이랑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랑 다 장이 좋았죠. 장이 네, 그쵸. 좋았는데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나서 이제 FOMC에서 선을 그었어요. 깜짝스럽고 급격한 금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이 더블샷을 말한 사람이 그 FOMC에서 한 제3인자, 2인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조금 신뢰성이 좀 그쵸. 있었는데 갑자기 FOMC에서 선을 그어버려 가지고 이게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뭐 더블샷으로 인하를 안할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 넘버 투 쓰리가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증시가 막 올라가 버리니까 혹시나 하는 실망감을 주기 전에 미리 한번 진정시켜 두려고 립 서비스를 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깜짝이라고 하는 게 한국은행에서 7월에는 내리기 힘들 것이라고 미리 언지를 줬는데도 그 내렸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너무 금리에 대해서 뉴스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조금 진정시켜 주려고 하는 발언일 수도 있고, 지금 미국은 그러면은 과연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좀 내리면 두 번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거를 보면은 아까 우리나라도 채권 금리로 제가 봐드렸죠. 미국도 그쵸? 똑같이 채권 금리로 보면 될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네. 조금 버퍼링이 좀 있네요. 네, 버퍼링 좀 있죠. 네.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2.25에서 한 2.5 지금 정도 2.5. 되는데, 채권금리는 2%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보다 낮죠. 기준금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거기보다는 한칸 정도 모자란 지금 상황이거든요. 딱한번 정도 내리면은 턱걸이에 딱 걸리는 수준이에요. 근데 만약에, 원래는 채권금리라는 게 기준금리보다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두 번을 내리게 되면은 기준금리보다 채권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8월, 9월에 또 내릴 수 있다라는 입장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차이가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블샷을 했으면 더블샷을 했지. 미국도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은 우리나라도 지금은 조금 내려야 되는 입장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미국도 지금 금리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두 번을 충분히 내릴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FOMC 선을 그었던 거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명확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금리를 지금 당장 내리니 안 내리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미래에 갈수록 내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쵸. 돈그 금리는 점점 제로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기준금리를 의식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익을 볼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내리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유동성이 풍부,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이 풍부해질 때 부작용이 물가가 오른다. 이게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전형적인 그 이론인데, 이게 물가가 올라가면은 그 높아진 물가로 기업들의 매출이 올라가고, 기업들이 매출이 올라가면은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그쵸.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그 기업들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도 올라가면서 이렇게 순환이 아주 좋은 순환이 나와야 되는데, 그쵸. 그렇지 않고 기업들은 더 싸게 투자를 할수 있지만은 물가가 올라주지 않으면은 기업들이 매출액이 늘어나지 못하고, 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는 월급도 못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유동성이 많아지면은 주식이랑 부동산은 아주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딱히 규제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규제가 있죠. 그쵸, 있죠. 그것 때문에 뭐 활발하게 올라가진 못하지. 만약에 부동산 규제가 없었으면은 엄청 지금 올라가겠죠? 부동산 엄청 폭등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규제가 어떻게 풀리면은 또 바로 폭등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이게 이건 아무래도 정부의 좀 간섭이 어떻게 되면 조금은 필요하지만은 네. 과도하게 필요하진 않을 부분인 것 같고, 제일 안 좋은 거는 남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주식이랑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데, 그쵸.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성장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 월급이 못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남들은 돈을 다 버고 나는 못 벌고,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게이 유동성 시장이에요. 네. 이 유동성은 그또 보는 방법이, 그러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이게 그래서 사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쵸, 그쵸. 하지만은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물가라는 것이 많이 안 받쳐주고 있거든요. 물가라는 게 솔직히 저희가 뭐 슈퍼 가서 뭐 상추 사고 삼겹살 사고 이런 것들만 물가가 아니고, 그쵸.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팔때그 메모리의 그 물가도 물가에 반영이 되고, 네네. 솔직히 저희가 개개인이 사 먹는 것들에 대해서 그 돈의 규모가 크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메모리 거래하는 그 금액이 크겠습니까? 메모리 거래하는 게그 크겠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네. 금액이 안 오르면 물가가 안 맞춰주고, 그런 것들이나 자동차, 즉 그런 것들에서 물가가 올라줘야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또 월급도 오르고 이런 네. 상황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근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유동성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물가는 못 오르고 있고 있기 때문에 많은 유동성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네. 딱히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보지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받쳐줘야 될게 물가 상승률이 경제학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그 M2라는 통화량 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일반 시중에서 쓰는 돈, 이런 통화량을 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뭐 주식, 부동산 이런 데 들어가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총계가 있는데, 네. 이거는 한국은행 가면 볼 수가 있어요. 한국은행에 가셔가지고 그 M2의 증가량이 네. 물가 상승률보다 높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M2가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라는 것은 물가에 비해서 주식과 부동산이 점점 오르고 있어가지고 나 빼고 다돈 버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미리미리 돈을 좀 만들어서 네. 항상 투자를 할 가지고 수 있자. 있는 그 준비가 되셔야 되는데, 네. 솔직히 지금도 늦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아직 1.5죠. 앞으로 금리는 마이너스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로까지는 갈 거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막더 인하하기 전에 조금씩이라도 계속 투자를 하셔가지고, 네. 솔직히 이게 제가 은행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은행은 기준금리만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하물며 미국, 아니, 독일이랑 일본 같은 경우는 은행은 그냥 금고입니다. 지금
은행에 맡기면은 0.1%인가밖에 안 줘요. 그거 왜 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금고니까 주식해서 뭐 손실만 보지 않으면 은행보다는 많이 벌 수니까 예전에는 은행 이자가 막 7%, 8% 이랬기 때문에 은행보다 많이 벌려면은 좀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시대였지만은 지금은 방어적으로만 주식을 해도 은행보다 많이 벌수 있는 또 물가 상승률이 지금 1% 내외로 나오고 있는데 1년 1%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2%만 벌어도 내가 지금 손해는 보고 있지 않은 상황. 그리고 은행은 더더욱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게 물가가 1%에서 2%가 오르는데 은행에서 이자를 그만큼도 안 주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실질적으로 손해예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돈 빼고 다 오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손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진지하고 어둡고 오늘 재미없는 진지하셨네요. 얘기를 드린 이유가 금리 인하 때문에 그래요. 금리는 앞으로 점점 내릴 거기 때문에 금리에 앞으로 금리 인상이니 인하니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금리는 내리겠구나. 이게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주식은 앞으로 오르겠지라고 그쵸.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차라리 주식 말고 금리가 편하게 내리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게 훨씬 합당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제로 금리에 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각오를 하시는 게 맞다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기준금리에 대한 김상현 전문가 의견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뭐 종목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먼저 분석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 AP 시스템입니다. 자, AP 시스템은 OLED 관련주인데 주가 흐름 바로 차트를 통해서 볼게요. 네, 일단 AP 시스템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OLED 관련주인데 OLED도 최근에 말이 많았습니다. OLED 말이 네, 많았죠. 일본의 수출 규제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부터 해가지고 뭐 수출 규제 뭐 이번에 반도체 3 그거 못하면은 뭐 OLED도 조금 지장이 있다 하면서 또 아주 6월 말 7월 초에 아주 급락을 했는데 일단 OLED 관련 주들 요즘에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뭐 그쵸? AP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뭐 힘스 해가지고 시세 급등락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OLED가 앞으로는 점점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요. OLED 관련 주들에 대해서 미래는 나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고 그럼 항상 보시던 것처럼 기업 분석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부터 볼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AP 시스템, 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하는 코스닥 성장사고요. 원래는 APS 홀딩스 회사에서 인적 분할 방법으로 새로 나온 분할된 회사고 아몰레드, 뭐 반도체 장비, 뭐 LCD 제조 장비 이제 이런 것들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회사의 그 매출 구성을 보면은 100% 장비 사업입니다. 그렇네요. OLED 만들고 이제 이런 반도체 만들고 이런 장비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종목이 일단 저번 주 중에 한번 정도 급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일본에서 뭐 반도체 장비니 뭐니 이제 이런 것들도 규제를 할수 있다 뭐다 하는데 근데 이게 좀 외적인 얘기지만은 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주식이 오른다라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봐요. 아, 그건 좀 아닌 것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본이 규제를 해서 앞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대체 기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오를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일본이 규제를 할 테니 이 종목도 수입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마구잡이로 들어가는 습관. 그러니까 이런 습관 때문에 개미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 잘 이용을 하면은 도배먹기 참 쉽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가짐이 어떻겠습니까? 그쵸. 일본아 수출 규제 더 해라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사람 그게 마음이란 게. 예, 사람 마음이 그냥 일단 나라가 힘들고 뭐고 다 떨어져 내 돈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AP 시스템 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나미니 이제 그런 것들, 뭐 이제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테마성으로 오른 종목들은 네. 정말 야 일본아 수출 규제 더 해라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일본 수출 규제 네. 관련주들, 그러니까 후성 이런 건 괜찮아요. 실제적으로 뭐 에칭가스를 삼성이랑 하이닉스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기업들은 좋지만은 뭐 불매운동에 뭐 수혜주니 뭐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름도 붙었더라고요. 애국 테마주로 맞아요. 해가지고. 애국 테마주. 이럴 때만 애국하지 마. 이게 진짜 애국이라면요. 이게 그게 아니고 애국 테마주를 살면서 마음가짐은 일본어 수출 규제를 더해라는 게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 들어가실 때, 그러니까 좀 선별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만, 그리고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들어갈 게 아니고 정확하게 선별해서 들어가는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재무 분석으로 이제 들어가게 네, 되면은, 볼까요? 네, 매출액은, 그러니까 이게 아까 APS 홀딩스에서 분할된 거라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매출액이랑 뭐 영업이익, 뭐 당기순이익 봤을 때, 빨간 점은 없어요. 다 검정색이니까 뭐 좋다 이 정도만 보고. 부채도 보면은 2,800억에서 재고 1,400억을 빼면은 1,400인데 부채가 2,900이에요. 부채는 좀 많은 편인데 네. 부채가 많은 것도 그렇다 치고 재고가 조금 많아요. 이 재고가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갑자기 재고가 늘어났는데 이 재고에 대해서는 지금 AP 시스템도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방회사, 후방회사 있을 때 네. 전방회사들의 업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방 그쵸. 앞에서 뭐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장비도 많이 사가고 할 텐데, 작년에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분쟁 때문에 한참 이슈가 있었죠. 이제 그때 전체적으로 산업이 약화가 됐었기 때문에 재고가 좀 쌓일 수밖에 없었던 거, 이제 이런 것들 좀 감안하면은 앞으로는 이 재고를 조금 빨리 털어내는 게 중요한 이제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그리고 이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데, 제가 이 마이너스가 왜 이렇게 큰가 봤더니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 변동이 조금 많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보통 여기 들어가는 게 선수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 선수금이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이 로봇을 만들어서 팔기로 했는데 네. 이 로봇을 만들려면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이 그쵸. 가정을 이제 해보죠. 네. 이제 그러면은 돈을 미리 받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 로봇이 비싸기 때문에 맞아요. 돈을 받아가면서 만드는 이 과정에서 처음에 들어온 선수금이라는 것은 부채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채를 깎아내는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나와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지금 마이너스지만은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 네.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차트로 이제 넘어갔을 때 네, 차트 볼까요? 차트도 이제 볼까요? 6개월치만 딱 들어보죠. 6개월치만 딱 들었을 때 두꺼운 캔들이 딱히 이렇게 많이는 없지만은 네, 눈에 그나 보이네요, 그래도. 여기 앞에 이 정도만 좀 보도록 할게요. 다 네. 캔들이 두개 비슷비슷해가지고 앞에 거두 개만 좀 본다고 하면은 요거, 그 다음에 요거가 제일 좀 두꺼운 음봉이고 양봉이 여기에 하나가 있네요. 항상 하는 것처럼 선을 또 그어보겠습니다. 선도 여기, 여기, 여기 한이 정도, 한세개 정도 그어질 것 같고요. 선세 개만 그은 게 여기 비슷한 가격대에 겹치기 때문에 세 개만 그렸고요. 네. 여기서 이 입에 하락한 다음에 반등이 나오다가 여기 이 선에서 맞고 하락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 구간이 이 두꺼운 음봉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저번 주에 두꺼운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지금 매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네. 일단 매수를 해도 되겠지만은
매수를 하면은 다시 바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반등이 나오면 24,000원쯤에서 반등이 나오겠지만은 이 가격대가 지금 26,500원이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한 26,500원쯤을 넘어가면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 것이 의견이고,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손절가만 한 24,000, 여기 두꺼운 양봉 첫 부분 한 24,3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고,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26,500원 위로 올라가면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판단입니다. 이렇게 제가 항상 어느 정도 가격 이상 올라가면 매수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 질문을 주셨어요. 왜 주식이 올라가면 매수를 하시죠? 라고. 좋은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올라가면 매수를 하냐면은, 거기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 앞으로 올라가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렇구나. 의지가 되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올라가는 것만 매수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여기선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매수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린 종목들도 있었어요. 방송에서 그쵸. 있었는데, 방법이 패턴이 두 가지예요. 떨어지고 있는 거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면은 아래 가격에서 잘 받쳐가지고 올려와야 되거나, 아니면 눌림목 있는 것은 뭐 떨어지면 딱 잡아서 올라가면 되는데, 네. 이렇게 지금 저항선에서 걸려있는 종목들은 그 저항선을 넘어가면은 날 막을 자가 없구나 하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이상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라는 거고, 그 가격을 올라가기 전에는 언제든지 다시 저항을 맞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항상 아니지만은 제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매수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그것 때문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LP시스템 같은 경우 보유자는 손절가 24,300원 말씀하셨고요. 미보유자께서는 26,500원 이상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인 LP시스템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분석해 주실 거죠? 네, BH입니다. 네. 자, 내년에 뭐새 스마트폰 모델 출시와 5G 스마트폰 물량 증가로 인해서 실적 개선을 좀 이룰 수 있을지, 관건이 되는 그런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한번 BH 살펴볼까요? 네, BH도 이제 코스닥 반도체. 그렇죠. 코스닥 반도체 회사고요. 네. 반도체라기보다는 뭐 IT 부품 쪽이 좀더 맞겠네요. 네네. 보통 이제 FPCB라고 하는데, 대충 보니까 기판 뭐 그런 거더라고요. 잘 네네.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문과생이라 네. 어려우시죠? 어렵습니다. 이런 거 이해하기 조금 어렵고, 네. 스마트폰 뭐 OLED 뭐 LCD 모듈 뭐 카메라 모듈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도 천천히 기업 현황부터 이제 보면은, 살펴볼까요? 여기 써 있습니다. FPCB 제품의 주요 목표 시장은 스마트폰, OLED, 뭐 LCD 모듈, 카메라 모듈,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세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네. 고객은 대부분 삼성전자, LG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등 국내 대형 IT 제조업체 등이며, 네. 또한 일본과 중국 등지로 해외 고객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의 매출은 이 RF라는 게 아까 그 FPCB예요. 그쪽이 들어가는 것 같고, 네. 재무로 봤을 때이 회사 재무가 조금 뭐라 해야 될까, 보기 좋습니다. 매출액도 우상향 나오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도 중간에 한번 정도 마이너스가 있지만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당기순이익도 아까 그빡 한번 빨갛던 부분, 그 부분만 그렇고, 네. 125억 하던 회사가 최근에 800억까지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거든요. 아주 이익성은 아주 좋고요. 괜찮네요. 그다음에 재무를 봤을 때 2,400억의 자산이 있지만은 그중에 재고가 240억밖에 없습니다. 아까 AP 시스템이 재고 자산이 유동 자산의 절반까지 차지했던 거에 비하면은 얘는 10%밖에 안 되고, 그쵸. 재고가 거의 없어요. 네. 재고가 거의 없고, 그다음에 부채도 부채랑 이제 자산이랑 거의 딱 비슷비슷한 이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뭐
부채적으로도 힘든 회사가 아니고 앞으로 돈은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영업 활동으로 현금 흐름도 2016년에 600을 벌더니 2018년에는 1600을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매출이나 뭐 그런 거 봤을 때 재무적으로는 아주 건전한 회사다. 아주 건강한 회사다. 이제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종목은 좋게 말씀드렸지만은 차트를 보면요. 네. 이렇게 최근에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예전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가 2016년에 적자 왔다가 2017년, 18년에 흑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그렇네요. 때문에 네네. 주가가 이렇게 오른 거는 당연한데요. 네. 문제는 여기서 사신 분들은 아주 돈 많이 버셨겠죠. 10배가 그쵸. 올랐는데. 근데 여기서 사신 분들은 조금 슬퍼요. 여기서 네. 사신 분들은 여기서 사고 나서 이렇게 줄줄줄줄 내려온 게 솔직히 거의 절반 내려왔어요. 3만 원에서 15,000원이면 절반이거든요. 이 절반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그럼 앞으로 주가가 반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최근 6개월치 보면은 두꺼운 캔들이 보통 다 위쪽에 있어요. 그러네요. 위쪽에 있어가지고 위쪽에 있는 것들은 솔직히 선을 그어봤자 이쪽에서 앞으로 21,000원에서 저항선이 생길 것이다. 이제 이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데, 네. 그러면은 밑에서 지금 이 가격대는 잘 받쳐줄 수 있는 것이냐? 선도 그냥 다 그어볼게요. 여기 긋고, 그어볼까요? 여기 긋고, 여기 이렇게 그으면은 여기 이 선을 그은 이유는 여기입니다. 이 갭상승에서 두꺼운 양봉 나왔을 때 시가 네. 여기 그으면은 반등이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반등 나왔고. 여기서도 처음 이 이후에 두꺼운 양봉 나왔던 이 부분에서 잘 이제 이렇게 나오고, 네. 최근에 이제 여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네. 지금쯤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쯤에서 일단 매도를 한번 해주시고, 네. 지금 2만 원 조금 안 되거든요. 19,900원인데 지금 여기서 맞고 하락할 수가 있는 자리거든요. 네. 여기 고점 물량에서 여기서 지금 손절하거나 원금 나와서 탈출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일단 매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매도를 하면은 전부 다 미보유자가 되시는 거죠, 그쵸? 자동적으로. 그러면은 이 종목은 언제 사느냐? 2만 원 이상 올라가서 잘 안착되면 그때 사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100원 차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100원 차이가 커요. 커요. 이 100원 차이로 이거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잘 가려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2만 원을 넘어가자마자 사세요가 아니고 주가가 2만 원 이상 올라갔을 때 다시 좀 떨어질 거거든요. 떨어질 때 2만 원 밑으로 다시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 이거를 확인하고 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를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올랐을 때이 오르고 나서 다시 여기서 떨어졌을 때이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잘 체크를 하고 그때 사시면 될것 같고.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마트폰 모델 출시와 5G 스마트폰 물량 증가 네. 해서 이 회사는 앞으로 매출도 잘 나오고, 여태까지 매출 잘 나왔고, 여태까지 핸드폰 팔린 거에 대해서 잘 순응을 했기 때문에 네. 또 고객사도 거의 확실하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땐 실적적으로 나쁠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2만 원에 잘 안착하면은 네. 다시 한번 25,000원, 27,000원 후반까지 올수 있고, 네. 예전에 뭐 파트론이나 뭐 MCNEX 이런 것처럼 주가가 잘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주가 지지 확인하는 거잘 체크하시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인 BH는 보유자께서는 매도를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2만 원선 지지 확인 후에 매수를 하시다라고 말씀을 좀 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인 BH까지 종목 분석해 봤고요. 마지막 종목 분석입니다. 이번엔 어떤 종목이죠? 네, 애경 유화입니다. 네. 이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기업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네, 애경 유화는 AK, 맞아요. AK. 애경 그룹. 네. 제가 자주 가진 않지만은 AK AK 플라자. 플라자, 애경 백화점, 그쵸, 그쵸. 거기에 애경 그룹에 속한 이제
화학회사고요. 네. 이 애경 관련주들이 최근에라기보다는 올해 상반기, 한참 예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로 시급을 시작했을 네. 때 한번 시세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뭐 애경 그룹에서 아시아나 인수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네. 있었었는데 이 종목 최근에도 5월 28일 날 오. 그때 뭐 아시아나가 뭐 분리 매각을 할 수도 있다니 뭐니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네. 급등했다가 AK에서 아직 확정된 거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려앉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캔들이 정말 두꺼워요. 그렇네요. 예, 저렇게 두꺼울 수 있나요? 진짜 두꺼워요. 이게 근데 이 캔들이 두꺼운 만큼 앞으로 확실한 무기가 생긴 거거든요. 이 주가가 이 캔들의 몸통이 중요하다 했죠. 이 몸통 제가 일자로 딱선 그었습니다. 이 몸통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오, 그렇네요. 예, 항상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오고 하는데 제가 이 종목을 선별을 어제 저녁에 했어요. 네, 이유가 있으세요? 어제 저녁에는 이 종목이 이번에 올라갔을 때 8,150원 이상 올라가면은 잘 올라가겠다. 라고 생각을 딱 가지고 어제 저녁에 선별을 하고 오늘 아침에 봤더니 딱 올라갔어요. 네, 그렇네요. 원래 제가 준비한 멘트는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고 계시고 아직 네. 안 사신 분들은 사셔도 된다. 대신에 8,150원을 안착하면은 비중도 확대하셔라. 그쵸.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미 이 바꾸실 방송 나가는 건가요? 시점에서 8,150원이 네, 넘어버렸어요. 그쵸.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안 사더라도 내일이든 모레든 한번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떨어졌을 때 8,150원 이상에서 멈춰준다. 네. 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 단계이고. 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오늘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네. 이유가 주가가 이 안에서 박스에 갇혀가지고 잘 놀고 있는데 이 밑에 오실리에이터 보면은 네. 우상향으로 아주 누가 봐도 그렇네요. 우상향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번 시세가 나왔다 다 뿜어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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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뱉어냈다가 이 뒤로는 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누군가가 매수를 계속해가지고 주식을 모아왔던 흔적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지금 괜찮은 것 같고, 이제 제가 이거 애경유화 하면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네. 몇 개만 지금 다시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종목들 네. 몇개 말씀드려 다시 보면은 테스 제가 떨어지면은 18,000 여기 17,000원, 16,000원 사이에선 그때 방송에서 매수를 하시면 네. 된다라고 했던 종목도 그 다음 날 17%까지 올랐었거든요. 네. 이 종목도 지금 상황이 괜찮고 그 전에 또 제가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미래에셋벤처 투자. 맞아요. 또 그때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그 근거가 여기 선에 걸쳐서 5,210원 네. 5,210원에서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했더니 그 뒤로 이것도 12% 13% 정도가 올랐어요. 그 네. 말씀드리자마자 그 바로 다음 날 그렇죠. 급등했다가 떨어졌다가 다음 날또 네. 급등했다가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자리가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전혀 의미 없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 말고는 제가 매수를 하라고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이 없어요. 없죠. 예, 보통 다 가지고 있으면 팔아라. 그리고 네. 실제로 다른 종목들 거의 다 떨어졌어요. 맞아요. 하나 더 있죠. 어떤 거 있을까요? 상보. 아, 상보. 제가 이거는 한번 정도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네. 딱한번 반등 아, 나오고 지금 그랬네요. 떨어지거든요. 네. 아주 이한번 정도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이거 계속 누군가가 사 모으고 있다. 수상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거잘 체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뚱뚱한 캔들이랑 밑에 오실레이터만 보면은 네. 이 앞으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할지 우하향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지금 당장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수알 있죠. 수 있으니까 네. 애경 유화도 이번에 올라가는데 뭐 올라가고 있는 종목 붙잡아서 따라가지 마시고 네.
조금 늘리면은 그때 잡아서 수익 낼 수, 내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인 애경유화는 8,150원 안착을 확인을 하신 후에 그때까지 좀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분석인 애경유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주신 김상현 전문가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굉장히 시끌벅적한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시장은 늘 대응의 영역이죠. 이번 주한 주도 빠르게 시장 대응하셔서 저희와 함께 알찬 정보들 모아 가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